이번에 2부의 첫 문을 열어주신 분은요, 이분이 오셨어요. 트롯계의 비타민이자 고속도로의 아이유라고 불리는 유튜버 34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계신다고 하는데요. 네, 따끈따끈한 신곡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. 가수 요요미 씨 무대,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
그래서 머리도 붙인 거예요. 잘 어울리나요?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네? 아, 또 금방 따라해 주시네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, 그 다음 곡 소개해 드릴 텐데, 다음 곡은 제 노래 중에 비타민C라는 곡이 있어요. 근데 그 비타민C가 누구누구씨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나요?
감사드립니다. 진짜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.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행복한 노래 많이 선물해 드릴 테니까 지금 몇 곡 더 엄청 남았거든요? 요요미야. 여러분 다음 곡은 약간 잔잔한 곡 불러드려도 될까요? 그럼 물 한 모금 마시고 먹게 한 잔이요. 다음 곡은 제 노래 중에 촌스러운 사랑 노래라는 곡이 있어요. 그 곡 불러드릴게요. 뮤직 큐.
생각보다 호응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다음 곡, 그 다음 곡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새벽비라고요. 혹시 아시나요? 아, 진짜요? 이 곡은 우리 간부님들을 위해서 한 곡 제가 새벽비를 뽑았거든요. 괜찮을까요? 그럼 귀여워요, 너무. 제가 아마 나이가 더 많을걸요? 맞아요! 아니에요? 맞아요! 맞죠? 그럼 그 다음 곡도 부르기 전에 물 한 모금 또 마셔도 될까요? 네!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맞아요. 새벽비 뮤직
여러분 그 다음 곡은요 되게 섹시한 곡인데 이 곡을 부르기 전에 제가 또 물 한 모금 마실게요. 잠시만요. 거짓말. 그 다음 곡이 여러분들 초대 아시죠? 오늘을 기다렸어. 초대 뮤직 큐.
계속 진짜 엄청 열기가 뜨거워질 텐데 마지막 곡까지도 계속 뜨거운 노래거든요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렇게 입고 오고 싶은 이유도 사실 어제 신곡이 나왔어요. 근데 약간 신곡 컨셉이 약간 몽환적이면서 약간 섹시한 그런 곡이어가지고 오늘은 괜찮아 죽어도 돼. 그 다음 곡이 제목이 위하여예요. 네, 위하여. 어, 맞아요. 그럼 위하여 불러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실게요. 여러분들 항상 진짜 건강하고 힘내야 돼요. 네!
저도 진짜 많이 많이 응원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가야 돼요. 마지막 곡 블랙핑크의 불장난인데 그럼 불장난 부르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실게요. 네? 세 모금? 세 모금? 세 모금. 뭐라고요? 왜요? 왜요? 뭐라고 하셨는데요? 왜지? 아, 달라고? 아니, 그게 아니에요? 나는 괜찮아요. 들어가세요. 어제 저 오빠 뭐야? 알겠어요. 여러분들, 마지막 곡 불장난 들려드리고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행복했어요. 불장난 뮤직.
마이크 좀 해주셔서 아. 감사합니다. 뉴유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잠깐.